신 감독. 내가 얘기하는 거는, 응? 신 감독. 인사동 한국미술관만 미술관이 아니잖아. 작품이 걸려 있는 곳이 그럼. 미술관이죠. 이게 미술관이지 뭐 딴게 미술관. 이런 미술관이 대한민국에 하나뿐, 전 세계에 하나뿐. 길거리에도 할수 있고. 이건 가만히 생각해볼까. 나는 분명히 서해 갔는데 김사과 개인전 건네. 그러니까 여기가 김사과 고장이잖아요. 그러나 평생 김사까지 댕겨서 한 마을에 같이 살아가지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캐릭터가 김사과로 하시고. 이건 내가 개발한 캐릭터. 생기만 해도 여유자자 보여요. 아, 개가 짖는다. 야, 싱크대 위에 작품 전시하는 사람 내 하나 보일걸? 저 싱크대 아니요? 요것도 있네요. 그러니까 너무 테두리에 멋줄을 하지 말고 실력을 기르고 내공을 길러야 돼. 나는 그렇지. 경남시인 김병년? 여긴 저 작업실입니다. 그동안 상 타단한 거. 작품 활동행. 몇 년을 하신 거예요? 52년. 이거 조선, 우리나라 최고의 미술관입니다. 구경들 오시면 언제라도 김사과 그림 하나 그려주고 부채 그림 하나 그려줍니다. 언제라도 오시기만 하면. 어느 분 작품이신가요? 내가 옛날에 20년 전에 뭐 이렇게 국수한사발 국화나무는 추운 겨울에 모래 위에서 꽃을 피운다 이 뜻이거든. 여기 저것도 김사과 씨 아니에요? 그 김사과 씨 최고 유명한 김사과 파격 씨 이쪽에는 여긴 초당 서원이라고 우리 문화생들이 와서 쉬면서 공부하는 곳입니다. 이건 38살 먼 우리 아들 4학년 때 작품이고, 저거는 4살 때 우리 딸내미 작품 여부리브. 여기 이 집은 내가 태어난 곳입니다. 근데 지금 어머님 돌아가서 빈 집으로 남아 있어서 저거 작업실로 쓰고 있습니다. 개가 왜 짖어?